한 번 지르고 한 번 결계를 치고 한 번 봉인을 한 것들은 어지간해서 풀려지지가 않죠.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저주수, 내가 어떠한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결계가 틈이 생길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. 눈꽃마녀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비방과 흑마술, 백마술, 여러 가지 방법,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좋은 주제가 주어졌습니다. 사랑하는 꽃님들,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기쁜 행운도 올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 꼭 필요한 어떠한 비술, 비방, 비체, 방법, 흑마술, 백마술, 이로 말할 수 없는 술법과 도술이 있지요. 그 술법과 도술은 그 제자의 영향력이고 파워풀한 신공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 지르고 한 번 결계를 치고 한 번 봉인을 한 것들은 어지간해서 풀려지지가 않죠. 보통은 100년, 200년 자연스럽게 갑니다. 근데 우리는 그걸 잘못 이해하면 저주술, 저주를 했다,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. 우리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집에 귀신이, 잡귀가 들어오는 거를 막는 것도 비방이고 흑마술이고 백마술이듯이 이 부분을 결계를 쳐놓고 보호막을 쳐놨지만 내가 인테리어를 하면서, 내가 이사를 하면서, 내가 어떠한 물건을 갖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결계가 틈이 생길 수 있어. 보호막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. 충분히. 그러니까 그 기간은 옛날 우리 고전적인 100년, 200년 단위보다는 몇 년의 단위일 수밖에 없는 21세기의 현실이 왔다는 거지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한 번씩 신가물이 세신 분들은 꿈을 좀 잘 기억을 하셨다가 당신들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순간을 예지몽으로 봤듯이 무엇인가 찝찝하고 무엇인가 내 만족도가 떨어지려고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만신들과 의논공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, 테크닉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 방법의 논리도 바뀌고 있다. 그래서 우리 애기씨들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한번 친 결계가 깨질 경우 차선책을 만들어 놓고 그 기간을 10년, 50년, 100년, 200년 이렇게 내다볼 수 있을 만큼의 신공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기 때문에 눈꽃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우리 꽃님들을 위해서 그 힘 기꺼이 쓰겠습니다. 그거는 기도도 있죠. 기도는 스탠다드. 청하는 거죠. 할아버지, 저한테 이러한 원력을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어려운 선 살려달라면 스탠다드야.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. 그 도술과 술법과 여러 가지 마술처럼 흑마술, 비방을 담당하는 신령이 따로 계십니다. 그래서 그 신령님 분들을 받아서 자정하고 또 내가 받는다고 해서 들어오시지도 않고 선천적인 기운의 혜택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후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 제자의 몫이야.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술법과 좋은 도술을 익히고 배우면서 더 많은 사바 세계에 우리는 그 힘을 펼쳐야 합니다. 그것이 만신의 임무이기도 하죠. 사랑하는 꽃님들, 궁금증 해소되셨나요? 자,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